안녕하세요. 넬 티저입니다. 여러분, 4월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April Fools가 떠오르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통 4월의 첫째 날에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April Fools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러한 장난은 16세기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신년이 이때부터 4월에서 2월로 옮겨졌고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은 바보다 라고 했다고 해요. 이러한 정통이 전 세계로 퍼졌지만 디테일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북미에서는 딱 정오까지만 장난을 쳐야 해요. 오후에도 장난을 치면 장난을 치는 사람이 오히려 놀림을 받죠. 또한 한국에서도 만우절이라고 하고 장난을 많이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북미에서는 조금 스케일이 더 큰 장난을 회사나 혹은 뉴스에서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북미의 뉴스를 4월 1일에 보면 일단 한번 의심해보세요. 오늘은 만우절 기념일이 아닌 기념일에 대해서 말해보았는데요. 재미있으면 like과 subscribe 부탁드립니다. See ya later. 에이.